다들 한 통 속이라. 부장이 그렇게 대단해? 못 단다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어? 누구 편? 내 편? 강수사관 편이요. 검사였으면 이러지 않지. 검사였으면 절대로 경찰서에서 수사도 안 받고 여론이 들끓든 말든 일단 덮어주고 감싸주고 시작하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욕먹는 거고.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니까. 여차하면 검사한테 불똥 튀면 안 되니까 일 커지기 전에 막으려면 희생양 필요해서 이러는 거잖아요. 그것도 맞고. 맞아? 구검사님이야말로 발벗고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구속영장 치라니까 바로 내?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구속수사할 수 있어.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수사관 편 좀 들어주지 그랬어요. 뭘 알아야 편을 들어주지. 뭘 모르는데. 판다가 먼저 칼 들고 난리 피웠으니까 공무집행 방해고, 그거 저지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과실치사고. 과실치사? 너 그거 확실해? 그럼 뭐 강수사관이 일부러 그랬겠어요? 같이 봤잖아요. 우리가 목격자라고요. 그래. 그럼 나하고 내기할까? 너 광수 과실치사 아니면 어떡할래? 어? 내가 맞으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 다 믿을 거야? 아니요. 왜? 내가 너한텐 여전히 범인이라서? 독한 거니 미친 거니? 맨정신에 범인하고 하루 종일 붙어서 눈 섞고 말 섞고 그게 가능해?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내가 진짜로 너한테 범인인지 아닌지. 뭘 얹기엔 좀 너무 낫다. 아 그냥 이렇게 대고 생각해. 그리고 잘 챙기시고. 뭔데요? 나 모르지. 네 앞으로 온 건데.